그러니까 그 이 산업 통상자와 R&D 전략 기획대전을 같이 지금 또 이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이제 특히 우리 그런 것을 같이 좀 공유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을 우리 현재 기업이나 산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좀 보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그림을 좀 그려야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한 좀 생각을 좀 주기 위해서 내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같이 이 자리를 좀 같이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전달해 주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제가 제목에 혁신과 기업과 정신을 썼는데 우리 두 가지가 왜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 우리나라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 혁신이 됩니다. 근데 혁신을 열어보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도전. 이 도전 정신. 힘들죠. 그리고 도전이라는 건 사실 그냥 뭐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가서 그냥 있으면 더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 스스로 찾아서 내 스스로 씨 뿌리고 내 스스로 농사 짓고 내 스스로 추수해서 내 스스로 내가 생존해가야 되네. 그게 생명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도전이 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냈습니다. 한 발자국도 도전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가만히 있으면 네 가겠지. 아닙니다. 한 발짝 하고 싶으냐 성취하고 싶으냐 그럼 한 발짝을 움직여야 돼. 그럼 한 발짝만 간다. 도전해야 된다. 그 다음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요. 도전하면 뭐 열이면 10번 하면 10번 다 성공한 거 아니죠. 열에 8, 9번 실패할 수가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실패합니다. 그러나 거기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네. 시도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그나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는 걸 절대로 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도하고 트라이얼 끊임없이 트라이얼하고 끊임없이 실행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유림인데요. 일단 시도할 때는 단순하고 무식하고 대차게 추진해라. 일단 간다. 그러면 도전해서 앞뒤 재지 말고 강력하게 들어가라. 그다음 아까 개방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네안델탄 얘기했었죠. 고립돼 있고 이렇게 굴을 파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개방적으로 오픈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밖 안팎에 더 좋은 곳을 두루두루 다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 새로운 뭐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이런 것뿐만 아니고 정말 새로운 것들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디자인 아주 작은 것인데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개방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요 능력 다 뭐 능력 우리나라 젊은이들 능력은 다 같습니다. 100보 50보 차이가 안 나고요.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납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여기 열정이 차이가 날 수 있고요. 더 차이 나는 건 주인의식이 차이가 납니다. 주인의식은 무슨 주인인지 뭐가 주인이냐면요.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뭐 위에 뭐 결제라인이 많아요. 과장도 있고 부장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밑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입니다. 밑에서 실무자는 실무자입니다. 실무자가 사장같이 의사결정해야 됩니다. 항상 묻습니다. 네가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지? 제가 사장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그럼 그 사람이 일의 주인이 됩니다. 누구 지시를 받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주인의식입니다. 그래서 능력 다 우리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 뭐 갖고 있어. 거기에 주인의식. 내가 일의 주인이 된다. 내가 이 프로젝트의 주인이다. 내가 작은 일이어서 주인이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바뀝니다. 그리고 혼자만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걸 이제 동료 그 다음에 후배들 들어오죠. 그 다음에 밑에 하급자 들어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내재화시켜서 계승해야 됩니다. 그게 무서운 경쟁력을 만들어낼 것이고요.